잠시 후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둘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 앉은 다른 여자에게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규칙적으로 작은 소리를 내며 울었다. 내 느낌으로는 그녀가 언제까지나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만 같았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축 처진 채 침울한 낯으로 묵묵히 앉아 있었다. 모두들 관이든 지팡이든 무엇이든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오로지 그것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여자였으므로 나는 몹시 놀랐다. 그 울음소리를 이젠 그만 들었으면 싶었다. 하지만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관리인이 그 여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 규칙적으로 울었다. 그때 관리인이 내 쪽으로 왔다. 그는 내 옆에 앉았다. 한참 동안 그러고 있더니 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렇게 알려주었다. 저분은 모친과 매우 가깝게 지냈답니다. 여기서는 모친이 하나뿐인 친구였는데 이제 자기는 친구 하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다. 여자의 한숨과 흐느낌이 차츰 뜸해졌다. 그녀는 몹시 코를 훌쩍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잠잠해졌다. 나는 더 이상 졸리지 않았지만 고단하고 허리가 아팠다. 이제 견디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그저 가끔씩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그중 몇몇 노인네들이 볼 안쪽을 쪽쪽 빨면서 그런 야릇한 혀차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만큼 제각기 생각에 몰두해 있었던 것이다. 그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그 죽은이가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틀린 느낌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모두 관리인이 따라준 커피를 마셨다. 그 다음 일은 모르겠다. 밤이 지나갔다. 어느 순간 눈이 떠져서 보니 노인들이 서로 몸을 기댄 채 잠들어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어떤 한 사람만이 양손으로 지팡이를 그려지고 그 손등 위에 턱을 괸 채 마치 내가 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또다시 잠이 들었다. 허리가 점점 더 아파져서 나는 눈을 떴다. 조금 뒤 노인 중 한 사람이 잠에서 깨어 기침을 몹시 했다. 그는 커다란 체크무늬 손수건에 다래침을 뱉어댔는데 매번 뱉는다기보다는 마치 몸에서 잡아 뜯는 듯 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깼고 관리인은 그들에게 나갈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일어섰다. 불편한 밤샘으로 인해 그들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 방문을 나서면서 내게 매우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나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마치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고 보낸 그날 밤이 우리의 친밀감을 두텁게 만들어 주기라도 했다는 듯이. 나는 피곤했다. 관리인이 나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 주었고 나는 간단히 세수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밀크커피를 마셨는데 맛이 아주 좋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다. 바다와 마랭고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언덕들 위로 불그레한 빛이 하늘 가득 퍼지고 있었다. 언덕을 넘어오는 바람에 소금기 냄새가 여기까지 실려왔다.
쾌청한 하루가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야외에 나가보지 못했다. 그래서 엄마 일만 없었다면 산책하면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앞마당의 플라타너스 밑에서 기다렸다. 나는 신선한 흙냄새를 들이마셨고 더 이상 졸음은 오지 않았다. 사무실 동료들이 생각났다. 바로 이 시각이면 그들은 출근하기 위해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에게는 언제나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각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런 생각에 좀 정신을 팔고 있었지만 건물들 안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주위가 산만해져 버렸다. 창문 저 안쪽이 한동안 소란스럽더니 이윽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해는 하늘로 좀 더 높이 떠올랐다. 햇볕이 내 발을 뜨겁게 하기 시작했다. 관리인이 마당을 가로질러 오더니 원장이 나를 좀 보자고 한다고 일러주었다. 나는 원장실로 갔다. 원장이 시키는 대로 몇 가지 서류에다 서명을 했다. 나는 그가 줄무늬 바지에 검은 웃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수화기를 들더니 나에게 말했다. 장의사 사람들이 조금 전부터 와 있네. 와서 관을 닫으라고 할 생각인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보겠는가?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 원장은 수화기에 대고 목소리를 낮추어서 지시했다. 비작 그 사람들에게 닫아도 된다고 하게. 그러고 나서 원장이 자기도 장례식에 참석하겠노라고 하기에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했다. 그는 자기 책상으로 가앉았고 짧은 다리를 꼬았다. 그는 나와 자기만이 담당 간호사와 함께 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원칙적으로 재혼자들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밤샘만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인정상의 문제니까. 그가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특별히 엄마의 오랜 남자친구였던 노인에게 장지까지 따라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했다. 도마 페레스라는 사람이야. 이 대목에서 원장은 빙그레 웃어 보이며 말했다. 사실 좀 유치한 감정이긴 해. 하지만 그 영광과 자네 어머니는 떨어져 지내는 일이 거의 없었어. 원내에서는 놀리느라고 페레스에게 자네 약혼자군 하고 말하곤 했다네. 그는 웃었지. 그들에겐 그게 재미였던 거야. 메르소 부인의 죽음으로 그가 몹시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네. 그래서 난 그가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게야. 그러나 왕진 의사의 권고에 따라 어제의 밤샘만은 못하게 했다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원장은 일어서서 사무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그가 말했다. 마랭고의 주임 신부님이 벌써 오시네. 일찍 오셨군. 그는 바로 마을 안에 있는 성당까지 가자면 최소한 45분은 걸어야 될 것이라고 내게 일러주었다. 우리는 아래로 내려갔다. 건물 앞에 사제와 복사아이 둘이 서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사제는 그 아이 쪽으로 몸을 숙여 은줄의 길이를 알맞게 조절해주고 있었다. 우리가 그 앞으로 가자 사제가 허리를 폈다. 그는 나를 나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몽키스라고 부르면서 몇 마디 말을 건넸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얼핏 보니 관뚜껑에 나사못들이 꽉 조여 박혀 있었고 실내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들이 4명 있었다. 연구마차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원장의 말과 기도를 시작하는 사제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신속히 진행되었다. 남자들이 관을 덮을 큰 보자기를 가지고
관 앞으로 나섰다. 사제와 그를 뒤따르는 복사들과 원장과 나는 밖으로 나왔다. 문 앞에 내가 모르는 어떤 부인이 서 있었다. 메르소 니민세, 원장이 말했다. 난 그 부인의 이름을 알아듣지 못했고 다만 그녀가 담당 간호사라는 것만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웃음기 없이 앙상하고 길쭉한 얼굴을 숙여 인사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섰다. 그리고 운구하는 남자들을 따라 양로원을 나왔다. 문 앞에 연구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연구마차는 길쭉하게 생긴 데다 니스칠이 번들거려서 필통을 연상시켰다. 연구마차 앞에는 장례 진행자가 서 있었는데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을 한 키가 작은 사내였다. 그리고 거동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노인이 한 사람 있었다. 나는 그가 페레스 씨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위가 동그랗고 전두리가 넓은 축 처진 중절모를 썼는데 관이 문을 지날 때는 모자를 벗었다. 바지는 구두 위로 비틀거리며 늘어진 데다가 검정 보타이는 셔츠의 커다란 흰색 칼라에 비해 지나치게 작았다. 검은 점투성인 코 아래에서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귀는 상당히 가느다란 흰 머리털 밑으로 쭉 늘어진 채 빗바퀴가 흉하게 말린 야릇한 모양으로 드러나 있었는데 창백한 얼굴에서 그 귀만이 핏빛으로 새빨간 것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장례 진행자가 우리에게 자리를 정해주었다. 사제가 앞장서가고 그 다음에 연구마차. 연구마차 주위에 네 남자. 그 뒤로 원장과 나. 행렬의 맨 끝에는 담당 간호사와 페레스 씨. 하늘에는 벌써 햇빛이 가득했다. 하늘이 땅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고 열기가 급속히 높아졌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길을 떠나기까지 한참을 기다렸다. 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어서 더웠다. 모자를 쓰고 있던 왜소한 영감은 다시 모자를 벗었다. 내가 고개를 약간 돌려 그를 쳐다보고 있으려니 원장이 내게 그에 대해 이야기했다. 원장은 나에게 어머니와 페레스 씨가 저녁이면 간호사를 대동하고서 마을까지 자주 산책을 했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주위의 벌판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하늘 닿는 언덕까지 줄지어 늘어선 실편백나무들, 그 젓갈색과 초록색의 대지, 드문드문 흩어져 있지만 그린 듯 뚜렷한 집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고장에서 저녁은 우수에 젖은 휴식과도 같았을 것이다. 오늘은 풍경을 전율케 하면서 천지에 넘쳐나는 태양 때문에 이 고장은 비인간적이고 길을 꺾어 놓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헤레스가 다리를 약간 전다는 것을 알아챈 것은 바로 그때였다. 연구마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영감은 자꾸 뒤로 처졌다. 연구마차 곁에서 따라가던 남자 중 하나도 이제 뒤로 처져서 나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나는 태양이 그렇게 빨리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벌써 오래전부터 벌판이 벌레 소리와 타닥거리는 플립 소리로 수선스러웠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땀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모자가 없었으므로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하곤 했다. 그때 그 남자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잘 알아듣지 못했다. 동시에 그는 오른손으로 모자 차양을 들어올리고 왼손에 든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그가 하늘을 가리키며 되풀이했다. 지독히 내리쬐네요. 나는 네 하고 말했다. 연세가 많으셨나요?
나는 정확한 나이를 몰라서 그렇죠 뭐 하고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이 없었다. 뒤를 돌아보니 페레스가 우리 뒤로 한 50m쯤 떨어져서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펠트 모자를 흔들면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원장도 쳐다보았다. 그는 필요없는 몸짓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아주 점잖게 걷고 있었다. 이마에 땀이 몇 방울 맺혀 있었지만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행렬의 걸음이 좀 더 빨라진 것 같았다. 내 주위에는 여전히 햇빛이 넘쳐날 듯 빛나는 똑같은 들판 그대로였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은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어느 한순간 우리는 최근에 새로 포장한 길을 지났다. 뜨거운 햇볕에 아스팔트가 녹아 터져 있었다. 발이 그 속에 푹푹 빠졌고 그러면서 아스팔트에 번쩍거리는 속살이 드러났다. 연구마차 위로 보이는 삶은 가죽으로 만든 마부의 모자는 마치 바로 그 검은 진창을 이겨서 만든 것만 같았다. 푸르고 흰 하늘과 갈라진 아스팔트의 끈적거리는 검은색, 상복들의 우중충한 검은색, 니스칠을 한 연구마차의 검은색, 이런 색깔들의 단조로운 가운데서 나는 좀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햇빛, 가죽 냄새, 마차의 말똥 냄새, 니스칠 냄새, 향 냄새, 잠을 자지 못한 지난밤의 피로, 그 모든 것 때문에 나는 눈과 머릿속이 온통 혼미했다. 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구름처럼 드리워진 열기 속에 파묻힌 페레스 영감이 까마득하게 멀리 보이더니 이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눈으로 찾아보았더니 그가 길을 벗어나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보였다. 동시에 나는 길이 내 앞 저쪽에서 구부러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지방을 잘 알고 있는 페레스가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지름길로 접어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길이 구부러진 곳에서 그는 우리와 다시 만났다. 그랬다가 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벌판을 가로질러 갔고 그러기를 여러 번 되풀이했다. 나는 관자놀이에서 피가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어찌나 신속하고 확실하고 또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는지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마을 어귀에서 담당 간호사가 나에게 말을 건넸던 것이 기억난다. 그녀는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목소리, 감미롭고 떨림이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천천히 가면 일사병에 걸리기 쉽고 너무 빨리 가면 땀을 많이 흘려서 성당 안에 들어가선 오한이 나요. 그 말이 옳았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이었다. 그 밖에 그날의 광경들이 몇 가지 머릿속에 남아있다. 가령 마을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따라잡았을 때의 헤르스의 얼굴. 흥분과 힘겨움으로 인해 굵은 눈물이 그의 뺨을 적시고 있었다. 그러나 주름살 때문에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눈물 줄기들은 퍼졌다가 한데 모였다가 하면서 그 허물어진 얼굴 위에서 니스칠을 해놓은 듯 번들거렸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은 성당, 보도 위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 묘지의 무덤 위에 놓인 붉은 제라늄 꽃들, 페레스의 기절, 마치 무슨 꼭두각시가 해체되어 쓰러지는 것 같았다. 엄마의 관 위로 굴러떨어지던 핏빛 흙, 그 속에 섞여들던 나무뿌리의 허연 살, 그리고 또 사람들, 목소리들, 마을, 어느 카페 앞에서의 기다림, 끊임없이 부르릉거리는
모터 소리. 그리고 마침내 버스가 알제라는 빛의 둥지 속으로 돌아오고, 그리하여 이제는 잠자리에 들어 12시간 동안 실컷 잘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내가 느꼈던 기쁨이었다.